하우스 미스터 쇼.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점심 못 드셨나요? 아, 못 드셨어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네? 아, 김만 드셨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녁 메뉴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순댓국 드십시오. 순댓국. 오늘은 순댓국으로 정했어. 오늘 저녁 메뉴 말야 순댓국으로 정했어. 고소한 쫄깃한 순댓국. 오늘은 순댓국으로 정했어. 오늘 저녁 메뉴 말야 순댓국으로 정했어. 고소한 쫄깃한 순댓국. 돼지야 고마워, 넌 참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로구나. 야 고마워, 이제 널 놀리지 않을게. 내게 순대를 줬으니 오늘은 순댓국으로 정했어. 오늘 저녁 메뉴 말야 순댓국으로 정했어. 고소한 쫄깃한 순댓국. 순댓국 매운 양념 풀어 풀어 들깨 가루 팍팍 뿌려 새우젓 두둑뿍 넣어. 난 좋아 얼큰한 순댓국. 돼지야 고마워, 넌 참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로구나. 야 고마워, 이제 널 놀리지 않을게. 내게 순대를 줬으니 헤이! 돼지야 고마워, 넌 참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로구나. 야 고마워, 이제 널 놀리지 않을게. 내게 순대를 줬으리. 오늘은 순댓국이 너무 좋아. 새끼 모두 먹고 싶어. 질리지 않을 것만 같아. 난 좋아 얼큰한 순댓국. 오늘은 순댓국으로 정했어. 오늘 저녁 메뉴 말야 순댓국으로 정했어. 고소한 쫄깃한 순댓국. 고소한 쫄깃한 순댓국. 감사합니다. 먹방을 한번 게스트 없애고 게스트 없애는 거 아니야? 셋이서만 솔직히 여기 스태프들이랑 같이 맞아. 스태프들과 썰을 풀어보면서 맞아. 아, 진짜 맞아. 재밌겠다. 스태프들 방송 출연. 팀장님과 저기 맞아. 딱 베이비우님 뭐가 네. 제일 별로였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베이비우님 네. 이거 다 같이 이거 코너 하고. 네, 우주스타쇼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방송. 오늘은 첫 곡으로 순댓국을 들려주신 싱어송라이터 박진희 씨와 함께합니다. 박수! 네, 이렇게 이렇게 임차기 시작했지만 지금 두 명밖에 안 돌아있어요. 네. 네. 짱이죠? 아, 세 명이에요 지금 이사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네요. 네, 네 맞아요. 멋지다. 네. 그렇죠. 많이 좀 소문 내셔가지고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내봤는데 원래 소문이 되게 빠르다던데 그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소문은 원래 느린 법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이제 제 방도 많이 보시니까 아, 네. 마치 있는 것처럼 네. 마치 다 있는 것처럼 네. 네. 해주시면 소개 한번 네. 소개 한번 네.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박진희 씨고요. 와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야, 마치 순댓국처럼. 그렇죠. 순댓국 먹고 싶다. 어쿠스틱 기타를 직접 연주하면서 퍼쿠셔니스트라고 적어놨네요. 퍼쿠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 네, 김정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네네네. 네. 그대로 읽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왜곡된 정보를. 네.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네. 왜곡된 정보와 함께 둘만의 호흡과 에너지를 공감. 이름을 잽싸게 바꿔서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익이라고 합니다. 아, 자, 네. 작곡가 이화익님과 함께 둘만의 호흡과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공연에서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어쿠스틱 기타 위주의 잔잔한 노래부터 팝과 록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보여준다고 하는 박진희 씨를 모셔. 와. 와. 네, 네. 저희가 받은 정보는 요 네. 정도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한번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막 이렇게. 아, 네. 아, 정말 제 그 아티스트 소개를 그대로 읽어 주셔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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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항상 그대로 읽어.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좀 더 좀 꾸며 볼 걸. 네. 슈퍼 뭐 울트라 뭐 이런 것도 캡숑 말고 또 우주 스타쇼 아닙니까? 능동적인 진행을 하시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능동적이잖아요. 네. 저는 박진희라고 하고요. 네. 별진의 빛날 희 보라색을 좋아하고 네, 네 맛집 탐방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보입니다. 이 정도. 이때가 지금 순댓국 제일 맛있는데. 아 순댓국 네, 역대급 순댓국은 제가 일산에. 일산 네, 일산에 소파. 중앙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식당 와, 네, 뭔가 이름만으로도 네. 뭔가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산에 곳이에요. 사시죠. 아 일산은 아닙니다. 아니구나. 인천에서 왔는데. 아이고 와, 멀리서 수산까지. 인천에서 제가 강남에 저녁에 차를 타고 오는 되게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후회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후회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면서 네. 오늘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네, 뭐라고 지각한다고 뭐라 하지 않았는데 괜히 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될까 인생 이래도 되나 아,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혹시 그 여기 강남이잖아요. 지금 네. 역삼인가요? 여기가 언주? 논현. 언주 논현 네, 그렇죠. 강남구 논현. 여기는 맛집이 없나요? 아, 여기가 제가 강남이랑 굉장히 먼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죠. 아, 네. 네. 이쪽 동네는 네. 요 근방에 조금 학동역 부근에 조금 알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아, 네. 뭐 그렇군요. 네. 학동역 부근에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맛있는 데 있는데. 또 명란 파스타가 기가 막히다. 명란 파스타요? 명란 파스타. 네. 네.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네. 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가는 걸로. 네. 아, 침 나와. 네, 우리 같이 도와주러 오신 분. 이거라도. 이거라도 어떻게. 내 얘기 좀 아, 근데 진짜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네. 네,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잠깐 활동을 했다가 아 노래가 너무 거지 같아서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곡만 써야겠다. 아 보컬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아 네. 제가 2013년까지 이장님이란 이름으로 앨범을 냈었고요. 네. 네. 저도 그냥 혼자서 계속 그 앨범을 만들고 혼자 셀프 프로듀싱을 하는 가수는 아니고 싱어송라이터였는데 네. 노래 하는 걸 이제 다 버려버리고 네. 이제 지금은 뭐 드라마 음악이나 광고 음악 쪽에서 곡 쓰는 네, 작곡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엄청 음악 잘하시게 생겼잖아요. 이거 좀 많이 불려가는 거 바꿨는 건가요? 아니 왜 음악 되게 잘하시게 생기셨네요.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 이 모자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 저도 아까 봤는데. 그 가운 치시는데 아, 네. 너무 잘 치시게 생겨가지고 야 이렇게 누가 봐도 실력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올 거야. 아 그리고 악기 다 잘 다루시잖아요. 심지어 잘 다루시죠 근데. 그렇죠. 다 잘 다루세요. 아니 나 이거 되게 칭찬으로 하려고 해요. 되게 이제 관악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 얘기 아닌데 아무튼 딱 그래 되게 네. 동네 형 중에 엄청 음악 잘해서 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이랄까? 아, 형 지금 마음이 초조하죠? 아니야. 형이 웬만하면 절 보고 안 하거든. 받아달라고 지금. 아니야. 기댈 곳이 없어 지금.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초점을 줄 때가. 저는 정말 칭찬으로 한 얘기였어요.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ADHD라고. 아 여기. 여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살짝 병 아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산만해. 가만히 있어. 산만이. 저희가 네.
악기가 좀 산만해서 네. 한 가지 악기에 좀 발 만족을 못해서 그 그쪽으로 발달된 건가요? 이거 저거 건드리다 보니까 다 수준급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좋아하고요. 베이 원래 주종목이 뭐셨나요? 원래 주종목이 베이스고 역시 지금은 이제 원래 주종목이 드럼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그 배틀 한번 왜 왜 싸워야 하지? 같이 뭐 콜라보 이러는데 왜 배틀? 그렇죠. 제가 좀 호전적이라서 제가 성격이 성격 자체가 맞네, 이렇게 맞네. 네. 호전적이고 배틀 쇼 한번 해도 괜찮겠네요. 지금.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한 명 보내버리는 그런 식. 네. 이게 저희가 게스트인데 되게 소란해 고영배 씨 좀. 오 맞아요 진짜. 네 그 얘기 여기저기서 들었을 걸요. 인천 뭐예요? 그분 뭐예요? 좀 주의 산만하다고 지금. 네 그분도 아, 진짜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더 된 사람. 얘는 실제로 병을 알았었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또 먹고 있어요. 그럼 비슷한 약을 먹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근데 그게 일반인들 그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공부시키려고 부모님들이 먹이는 약 청명탕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집중 잘 되게 자기 합리화 네, 고영배 씨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뭐야 누구요? 고영배님이라고 고영배 소란, 소란 보컬 고영욱 죄송합니다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죄송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벌써 끝나? 네 아니요 그냥 제 말발을 뭘로 보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끝내려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제 들려주셨는데 네. 이제 순댓국 되게 잘 들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네, 곡인가요? 애쓴다 참이 우리 찬이 애쓴다. 이 곡이 만들어진 계기가 뭔가요? 아 네 순댓국이요. 이제 집에 있다가 네.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계속 순댓국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가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속상했군요. 그쵸, 네.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고 생각하다가 가사를 뿅 쓰고 그다음에 이 노래를 쓰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거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래인데. 네, 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노래 진실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노래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이거 오늘 저녁 메뉴로 순댓국으로 정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제가. 바로 떠났습니다. 일산으로요? 아니요. 아, 구월동으로 인천 구월동으로 떠났는데 제가 없네. 그 동네 네. 그 동네 네. 순댓국 잘하는 집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헤매다가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 내가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했죠. 아.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순댓국인가요? 아, 저 순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네, 지금 랭킹 3위 안에 드는 것 중에 이제 그 신림동에 백순대라고 백순대 신림동에 순대타운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건물 하나가 그냥 순대 네, 순대타운 파는 이렇게 거기는 백순대가 맛있지. 어, 저 정말 좋아합니다. 백순대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3위 이내에 든다고. 아, 진짜 근데 의외로 저는 주변에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했을 때 순대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네. 저는 순대를 완전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완전 음식 제가 그냥 계란처럼 이런 거 말고 계란처럼 네 그냥 이걸 먹으면 밥이 안 땡기는 완벽한 아, 음식이다. 네, 아~ 이거 먹으면 뭔가 공기밥이 땡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완벽한 음식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네, 순대를 되게 찬양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를 간장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간장? 간장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찍어. 이게 제가 그 되게 와사비? 예, 제가 좀 되게 ADHD스러워가지고 오늘 주제가 ADHD스러워가지고 제가 순대를 한 개 한 그렇게 똑같이 계속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간장을 한번 찍어 먹어봤거든요. 그 오뎅 찍어 먹는 간장을. 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응.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맛있어요. 원래 남쪽 지방에서는 그 된장에 된장. 찍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소금에 찍어 먹었었거든요. 소금이 일반적이고 네. 이제 된장 쌈장에 많이 찍어. 제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되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간장. 그래. 간장. 근데 저는 완전 센세이션이었던 게 저희 학교 저희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 본교가 전북에 있죠. 익산에 있는데. 예. 네. 익산에 있는데 거기 학교 앞에 그 뭐였지? 아, 무슨 그 정문 식당. 맞아. 아, 정문 슈퍼. 정문 슈퍼. 정문에 있는 거. 예, 네, 정문에 있어서 정문 슈퍼인데요. 진짜. 정문 슈퍼에 순대를 파는데 쌈장을 주는 거예요. 쌈장을. 어. 이 쌈장을 왜 줬지? 나는 순대를 시켰는데. 왜 쌈장을 줬지? 귀여워요. 되게 아재개그 지금 자꾸 계속 치시는데. 아, 저 되게 쌈장이 맛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쌈장. 괜찮지. 남쪽으로 하면 쌈장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요. 저도 분식 중에서는 순대가 제일 저도 순대가 제일 좋아요. 네. 튀김 뭐 떡볶이 튀김 뭐 순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순대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에 면 당면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말이도 좋아해서. 얼마 전에 제 어머니가 김말이를 1+1으로 사오셔가지고. 아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 아나 이거 무슨 냉동실 꽉 찼는데 냉동실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리 그 홈쇼핑을 훈제 오리를 훈제 오리 훈제 오리를 10마리를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는데 이걸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제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훈제 오리 안 먹어요. 진짜로. 제가 훈제 오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먹었었죠. 고기를 구워줬는데 고기 구워줬는데도 아 훈제 오리 싫다. 훈제 오리 싫다. 10마리의 기운.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아, 정말. 저도 어 간장 먹는... 찍어 먹는 분이 생겼어요. 맞아. 와 팬이시다 이분. 잠깐 그... 내 친구 같은데. 7017. 니 때문에 찍어 먹는 거. 8367017. 니 때문에 찍어 먹는 거. 제 때문에 찍어. 저도 제 친구들을 풀었는데 제 친구들이 네. 좀 약간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아 맞다. TV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가지고. 몇 살? 네, 나이가 어떻게 몇 살이에요? 아, 저는 이제 만 30입니다. 아 만 30. 30? 오케이. 우리 저는 좀 더 35. 아. 명확한 82년생. 아. 영악한 영악한 나이 밝혀 주시. 그렇군요. 아니 저는 영악한 나이라고 하셨어요. 35. 제 영악한데. 미운 35살. 미운 35살. 우와, 친구로 B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거 밝히고 불리해지긴 하네요. 예. 30. 20년 86년. 아, 저 85년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형이랑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네, 뭐 그렇군요. 소띠이십니까? 아모네 뭐. 네. 아, 친구? 아, 네. 아네모네. 아네모네, 네네모. 네. 그렇군요. 그쵸. 아, 만으로 30살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나 오늘 끝나고 군대골 꼭 보러 가야겠네요. 꼭 가요. 어, 저 진짜 정말로. 저 진짜 지금 입에서 침이 지금 너무.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 아니. 아 소수 아 소수 소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너는 이제 소개도 이제 아니요 왜 자꾸 확인하세요. 아니라고. 네 소개와 더불어 이제 앞으로 이제 공연 계획이나 네 어디서 활동하세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코너 네. 겸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재작년에 디지털 싱글을 내고 거의 네, 공연 활동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새롭게 순댓국을 좀 앨범으로 좀 내면 좋겠고 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에 공연은 잡힌 게 없고요. 네. 요 우주스타 쇼를 통해서 좀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비협조적으로. 저희가 뜰라고 사람 부른 건데. 네. 네, 그렇군요. 솔직하셔서 너무 좋아. 아 근데 진실된 거. 근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뭐 순댓국 같은 거 뭐 했는데. 노래를 듣자마자 순댓국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순댓국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되게 되게 발음이 뭔가 되게 순댓국스러워요. 맞아. 네. 발음이요? 그러니까 발음이야? 그리고 제가 그 들으면서도 그랬는데 순댓국이라서 그런지 자꾸 베이스 소리가 돼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까 솔로 하셨는데 꿀꿀꿀 이렇게 들린다면서. 아 진짜 순댓국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꼭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아 칭찬이에요. 진짜 분명한 칭찬이에요. 베이스 소리가. 뭐든 진짜 뭐든 돼지랑 비교를 하면 안 좋잖아요. 돼지 네, 같다. 그 악기가 딱 쳤을 때 진짜 맛있는 소리 있잖아요. 아, 그쵸. 맛있다는 소리. 돼지. 돼지. 아, 돼지 같다. 노래가 돼지 같네. 돼지 같다. 쪽이 네. 아, 그래서 돼지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돼지 순댓국. 네. 두 분은 그래서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네. 네. 아, 저희는 네. 고등학교 선배. 아 고선. 아. 그럼 되게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배면은 같은. 맞아, 같은 그건 안 하셨는데요. 네네 맞아요. 네. 나중에 알게 됐죠. 나이 차가 달라서. 네. 아. 나중에 알게 됐죠. 네. 나중에 홈커밍 데이. 아. 서로 음악 하다가. 네. 아하. 그렇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음악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 어 이 저는... 친구는 원래 음악. 그 전공한 거 아니고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아 뭐한테 미쳐가려고 맛있을까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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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아웃을 네 러시아어 이렇게 인텔리전트로 또 이렇게 아 러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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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러시아 분위기 안 좋은데 네 러시아 좀 먹고 살기 힘들고 푸틴 네. 좋아하시나요? 한투막 나왔어요. 푸틴 형 네 멋있는 형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만나보고 싶은데 푸간지 네 저를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음악을 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요 음악은 네 어깨너머로 배웠죠. 네, 어깨너머로 아. 배워서 네. 뭔가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 네 2015년부터인 것 같아요. 아 작년이네요. 네네 그렇죠. 작년 얼마, 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작년이죠. 네. 네 작년부터 그 취업 준비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좀 하다가 한번 앨범을 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 전부터 계속 음악은 좋아하셨고. 네 그냥 네. 이제 취미이자 네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밴드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네. 다니면서 하고 뭔가 알바하면서 하고 아니면 뭐 군인 하면서 하고 이러다가 네. 뭔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으면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앨범을 내자. 그래서 다 정지하고 앨범을 내고 어떻게 기회 아무 자리도 공연에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도 공연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네. 네, 맛있는 콘서트라는 공연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네, 네, 네 먹는 거죠. 다 네. 네. 그래서 먹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디서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맞아 어디서 네. 아, 궁금하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너무 그 맛있는 콘서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제가 처음 공연 시작했던 장소가 밥집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식당에서요? 네네네. 식당 사장님 친한 형님이어가지고 식당 네. 형님과 함께 그런 문화나 이런 예술에 관심 많으신 형님이라서 밥집에서 콘서트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네, 생선구이집인데 거기서 생선구이집에서 네, 생선구이집. 네. 그러니까 원래 원프리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아. 공연장 가서 원프리 생선 원프리 고등어 아 원프리 생선 전다 우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발상하죠. 네. 네. 오면은 이제 한 그릇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아티스트와 함께 밥 먹는 밥 약간 이런 되게 재밌겠다. 맞아. 밥 먹는 콘서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민원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아, 주변 아, 상인들의 아,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 저런. 뭔가 멋있는 걸 하니까 이제 주변 상인들이 막 아, 민원 넣고 막 그래가지고 괴롭혀서 그 관객들은 많이 왔나요? 관객들은 네 관객들은 이제 그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았거든요. 관객들에게는 뭐 손님들이랑을 네, 그렇죠. 관객 뭐 손님들 네, 네. 손님들 거의 꽉 채웠죠.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그래 근데 자랑하시는 진짜 거. 괜찮다. 그러니까 만 원에 마실 거 그럼 뭔가 좀 저거한 것 같은데 네, 만 원에 밥 밥이면 가지 밥렇게 먹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 되게 맛집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와서 되게 맛있다고. 어딘가요? 어부의 약속이라는 어부의 약속, 어부의 약속. 뭔가 약속. 정말 정직하고 뭔가 예술, 믿음직하고 네, 뭔가 예술, 맛있을 것 같다. 네,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대로 이전을 해가지고 오, 홍대로 갔다는 메이저, 것은 거의 메이저로 올라갔다는 그쵸. 얘기네요. 어부의 약속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대면 그, 좀 뭔가 티시 아, 제 이름이요? 네. 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네. 친밀한 관계 시작을 때문에. 아, 그 들어가가지고 일단 네. 밥 시간. 박진이 어, 그렇게 하시면 네, 굉장히 네, 친밀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아. 지시는 잘 모르겠네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새가 네. 세가지고.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이것만 하고 계시는 아, 건지? 지금은 음악을 가지고. 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네, 수업 시간에 음악을 가르치고 또 아. 기타 가르치는 동아리 강사.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방가우. 네. 방가우. 아, 애프터 스쿨. 아, 네. 맞습니다. 네. 애프터 스쿨. 이제 그거만 했던 거 아니죠? 네, 뭐 A 모시기 뭐 이렇게 부르던데. AR 시간? A CA CA. 예, CA. AR 시간. CA. AR 시간. CA. 네, CA. 카. 카. 네. 애들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페이지 좋아요도 뜯어내고 막 가끔 가서 이제 같이 공연하기도 하고. 와, 애들이랑요? 네,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저번에 한번 파격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제가 또 모시고 가지 이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네. 네. 애들이 발표해야 되는데 애들이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해버렸죠. 제가 또 형인데 거의 음악 노예처럼. 죄송합니다. 네, 아주 네 천근만만처럼 큰 힘이 됩니다. 네. 생선구이 주시니까. 네, 생선구이 주시니까 아무래도 해야죠. 그렇군요. 이쯤 돼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해야죠. 근데 두 분이서 같이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10년이 넘었죠. 12. 와, 대박이다. 그치 고등학교에서 아~ 홈커밍 데이면은 이제 나이가 홈커밍 데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 한 번 다 모여서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냥 동아리에 얘기도 하고 같이 그런 뉴? 아~ 저는 이제 밴드를 했었고 이 친구는 또 다른 기타 동아리를 했었는데 저는 또 약간
주의산만에서 네. 요동아리에서도 가서 하고 아~ 요동아리 가서 조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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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하고 네. 일본 이 조동아리를 치려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모든 걸 그럼 네. 진짜 천재인데 네. 그러니까 조동아리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저희 학교도 엄청 그 선배 그게 세거든요 경북고등학교거든요 대구 경북고등학교인데 네 그렇죠 명문고등학교인데 저희 기수 계획하고 설계한 겁니다 네 저희 기수 때부터는 안 쳐주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거기가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형 때 고등학교가 네 저희 위에 조금 위에 때부터는 뺑뺑이 아, 돌려서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그걸 네, 안 쳐주더라고요. 아, 네, 너희는 경북고가 아니다. 저희는 이하에 있었던 원래 그 기름 쪽에 있었던 서라볼 고등학교라는 데인데 서라볼. 서라볼. 저희가 그 근처에 한양공고랑 북공고랑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 싸움을 좀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아. 근데 공고 역시 저희가 공고. 이제 저희는 중계동이라고 서울에. 네. 중계동 쪽으로 이제 학교 이사를 왔는데 아하. 그 형들이 그대로 학교를 같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아. 형들이 이제 2부가 있었거든요. 2부요? 어, 저희 때는 야간이 있었어요. 야간. 아. 그래서 2부 형들이 그 인근을 괜히 혼자 또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쳐다봤냐고 좀 무서웠죠. 아. 저희가 이제 제가 첫 세대인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개선된 세대. 저희는 이부 형들이랑 같이 다녔던 세대. 아, 무서운 학교가. 네. 생각보다 되게 옛날이네요. 그래서 밴드 이 세대. 국민학교 시절. 그런 노래 잘안 했는데 저희 세대 때는 막 오지 오스본 좀 하고. 아 오지 오스. 오지 오스. 네, 좀 그런 스타일. 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하니까 좋다. 맞아. 그렇지. 너네는 중학교 갈 때 시험 안 봤지? 저는 드라마 보는 느낌. 옛날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안 봤지? 옛날 드라마.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편집해가지고 네, 이렇게 겁니다. 재밌는 거 보면 형 학교 썰 좀 풀어봐요. 형 나 학교 썰? 형 완전 다 쓸고 다니죠. 아니 약간이 우리 때도 진짜 그 고등학교 가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갔었어야 돼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지금 대학 수능 같은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대학 못 가는 것처럼 네. 아 나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약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때도 그랬는데. 응?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인문계하고 실업계 나눠져가지고 인문계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엄청 컸었어요. 아~ 실업계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했었는데 음악 하려고 실업계 가겠다고 했다가 좀 미친 듯이 맞았거든요. 진짜 넌 안 된다. 얼굴 맞으시는 거 지금. 어, 지금 많이 맞아. 네가 내한테 그런 말을 야 신기.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고가 그나마 이제 저희 명문이었는데 가장 명문이었는데 저는 저는 튕겨서 갔어요 경북고를. 경북고가 그래도 옛날에 막 지금 스카이 대학교잖아요. 완전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거의 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과정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는 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경북고를 간 거였거든요. 어 보컬 하셨어요? 네 밴드. 네 밴드에서 무슨 보컬. 노래 하셨어요? 그때 레퍼토리 그때 너바나 거 너바나 아, 뮤즈 틴 스피릿 뭐 이런 거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피릿 헬로 헬로 스매 하울로 하울로 왜 왜라까 깨르깨 알비노 알비노 모스키토 모기 모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었고요. 네 남자는 락이죠. 밴드부죠. 그렇죠. 저도 밴드부 출신. 아 형 저는 고등학교 때 집 완전 그냥 일진 완전 아, 머리 이만큼 기르고 문신 여기에 용문신 아니 여기 막 문신이. 지금은 없고 지금 나이 먹으면서 그 살이 아. 세포가 재생되잖아요. 네, 용이 없어졌다. 용이 승천했어. 그래서 이제 없다 몹쓸무 무용지물. 찌질이었어요. 그거 껌 먹으면 난 판박이. 네 맞아. 그다 하나. 덴버도 모르지. 덴버. 덴버 완전 두꺼운 그. 덴버 50원. 뭐지 덴버? 잔돈 진짜 덴버 뭐야? 그 흰색 포장지에 그 턱이 빠질 것 같아. 그렇지. 이만 그 껌이야 껌. 엄청 두꺼운 그러니까 껌이 있어. 덴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초록색 한... 공룡 나오는 어, 그 껌이 그 있었어. 네, 그게 판박이가 거기 있었거든. 나도 뭐 아재들의 얘기.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놀라서 슬프다. 아재들의 쇼 우주스타 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 이거 이진전심 한번 해야죠. 이진전심 하려고 한 건데 이진전심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못 맞추시거든요. 네. 서로
서로 배려해줘.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둘이 맞추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못 맞추고 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맞추는 말하고 이거 이걸 몇 개는 맞추는 스타일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추려고 해주다 보니까 네. 이게 막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이웨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유지성께서 이제 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오 띵동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시작됐다. 외모 성격 하나 둘 셋 외모 주택 아파트 하나 둘 셋 주택 땡오 재밌는데 예스 뭐야 이거 예스 예스 or no 하나 둘 셋 no 땡 왼손 오른손 하나 둘 셋 왼손 오 자동차 오토바이 하나 둘 셋 자동차 오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마 오 아빠 위 아래 하나 둘 셋 위 뭐지 이게 뭐야 야 오늘 문제 왜 이러냐 공공의 아래는 왜 나온 거야 위 아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되게 하는 거야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고양이 어 여섯 개 맞추셨어요 어 여섯 개나 맞추셨다고요 여섯 개 맞추고 앞에 이게 다 틀렸지만 근데 참 웃기네 뭐야 위아래 도대체 뭐죠? 위아래는 뭘 생각해서 위아래로 해야 되는 거야? 엑소 누구의 엑소인가? 엑시드 아 엑시드 맞아 맞아 엑시드 EXID라고 하죠 엑시드 아 이거 HOT 핫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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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 왜냐면 엑시드라는 밴드가 있어요 젊은 밴드가 있는데 되게 유명해요 해외 리안나 있는 해외 수입사에 들어가 아니 그거랑 상관없잖아 전혀 상관없어요 커버하시는 분 커버 쳐주시고 EXID라고 부른다고요? EXID 너무 번거롭잖아 엑시드 HOT 핫으로 부르신다 거기 게 있는데죠 하나 하니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잘해줘 네 하니 네 하니 그렇군요 그래서 여섯 개나 맞추셨는데 별로 네. 의미가 없네요 네 위아래는 정말 궁금 뭐의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야 아 도대체 어, 여자의 위로 가고 싶다 네.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 그런 건가 위 위아래인 건지 어 네. 뭐 그런 건 그러면 답이 바뀔 수도 있나요 원래 위라 아 여 아 방금 여기 위에 방금 그 있죠 마녀사냥 보면 여기 포자 네 지금 아 그렇죠 아 이런 컨셉 위를 보냐 아래를 보냐 네, 오늘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지금 스텝도 그렇고 아, 맞아 뭔가 오늘 19금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방송을 좀 봤는데 네. 저 다른 방송이랑 좀 분위기 다른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아 뭔가 아, 뭔가 다른 게 기운이 다른가요? 네 뭔가 약간 좀 처져요 네 그렇죠 아, 그럴 수밖에 남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군부대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네 약간 무기력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 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화이팅 하시죠. 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박명수가 누워서 방송했었잖아요. 적절히 뭐 적절히 뭐 더 처지게. 네, 적절히 야한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좀 해볼까요?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네. 여자친구 없으십니까? 아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인 분들이 없으니까 한번 친구. 혹시 위 아니면 아래? 네, 어디 아, 저는 네, 주로 저는, 보시는지 저는 위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근데 네. 아 아래가 또 많고 아 뭐야? 이거 이상해. 거기 생각했어. 거기 생각했어. 거기 생각했어. 뭐를 위 아래가 나뉘어질 수가 있구나. 위 아래가 뭐가 있지 생각을 했다가 아무튼 위 아래 어디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래요. 아 솔직 겸손하시네. 저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미쳤다. 와 대박. 아래 발 발. 어 발 발. 그렇지. 걸어다녀야 되니까. 아래 네. 모든 생명이 들어있다고. 네. 네. 인체 축소판. 그게 그게 아, 동양학적으로 그래요. 네. 네. 세상에. 네. 와. 뭐 아래. 네. 아니 위에도. 생명이 중요하죠. 그럼요. 위에는 생명. 식사. 아니요, 신기한 아, 너무 재밌는 형님들이다 진짜. 네네네. 아니 신비한 거죠. 그래서 네, 인체 신비. 아, 네, 네, 그렇죠. 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이런 거 좋네요. 에어컨 좀 틀까요? 뭔가 핫해졌는데 그렇죠, 뛰어. 하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다음에 내가 아래 해야지. 왜 그런 거 욕심 내죠? 이따가 할 곡 중에. 난 목말라요 있지 않나? 그러면 위에 걸 해야 되나요? 저는 입니다. 이번 곡은 목말라요. 입니다. 신경은 네. 중요하니까요.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아, 이상한. 네. 아 이런 우리 쇼를 이런 분위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다크하게 불 꺼놓고 하면 참 좋겠네요. 빨간 네. 빨간 거 해놓고. 네. 아 이건 이제 여기 네. 거기 분위기. 네. 왜죠? 좋은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1부가 1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1부가 이렇게 끝났고요. 네. 우리 저희가 매 부마다 이렇게 라이브를 들려 주셔야 되는데 네. 이제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걸 들려 주실 예정이 두 번째 곡? 네. 네. 두 번째 곡 편하신가? 사람이 고실도 있고 목말라도 있고. 여 여 주머니에 있나요? 제가 주차를 써놨는데 목말라였던 것 같습니다. 목말라. 아, 역시 아, 컨셉 좋다. 위아래는 역시 위. 자연스러운 진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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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목말라요. 네. 남자는 목말라요. 네. 남자는 목이 마르다. 완벽한 마셔야 돼 항상. 남자는 위에. 다행이었어요. 여자가 없어서. 아니, 뭐 그 아기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엄마의 왼쪽 가슴만 먹고 오른쪽 젖만 빠는데 그 옆에 왼쪽 아이를 질투한 오른쪽 애가 왼쪽 가슴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어머. 근데 다음날 너... 누가 죽었는 줄 알아요? 아빠가?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아빠 세상에 언제적 야 애가 씨 젖 먹는데 독을 발라. 누가 젖 먹는 애가 어떻게 독을 발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씨. 내 목마름은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내 배고픔은 그대 목소리 듣고파서 내 목마름은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내 배고픔은 그대 목소리 듣고파서 나의 흐르는 노래가 너의 귓가에 닿기를 난 목말라요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난 배고파요 소리 듣고 싶다 yeah, yeah. 내 목마름은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내 배고픔은 그대 목소리 듣고파서 나의 흐르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난 배고파요. 그대 목소리를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난 배고파요. 그대 목소리 듣고 싶다. Yeah. 그대 목소리 듣고 싶다. 그대 목소리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다 곡이 다 좋아요. 진짜. 아, 참. 좀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잘 되시길 진짜. 네. 우리도 잘 됐고. 네. 근데 항상 그 곡 성분에 그 먹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역시 그러니까 그 역시 맛집에 관심이 많으신. 아, 네네. 솔직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토토파이터 같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먹는 걸로 네. 네. 먹는 걸로 이렇게 사랑이랑 뭔가 연관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자꾸 위가 그 생각나.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직 그 어리다 보니까 네, 그 그런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냥 까르르 까르르 네, 이제 막 성에 눈을 떠가지고 네. 본능에 충실하신 네. 네. 항상 혈중앙성할 때라 네. 스물네시죠 스물네시고 따지면 스물셋인데 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굳이 이렇게 네. 굳이 따지면 스물셋인데 네. 스물넷 스물여덟 서른둘 이렇게 네살 네살 차이 네살 네살 차이 사사사 그 뭐예요? 아닙니다. 넌 눈이 나 샤샤샤. 넌 얘. 아 근데 그 노래 알아요. 님은 예뻤어. 네가 너무 예뻤어. 다른 노래. 아니야 그건 딴 노래야. 아 그건 아니에요. 딴 노래. 그런 노래는 또 뭐야? 예뻐서. 네가 너무 예뻤어. 못 참겠어. 나는 미쳤어. 박진영. 아 전혀 아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2부로 넘어갈까요? 네 제 와페. 네. 2부는 저희 코너 중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네, 제일 네. 유명해요 이 코너. 네, 이 코너 유명하죠. 네. 비노의 해우소라고 해우소가 이제 그 절에 이제 근심과 걱정을 이제 화장실을 네. 해우소라고 하는데, 네, 그 네, 그 저희가 이제 고민을 듣고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비노의 해우소인데 이름이 그래서 네. 저희 고민을 항상 네. 게스트분들이 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고민 말씀하시면 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맞아 맞아 제가 더 힘들어요 네. 네, 제가 더 내가 더 힘들다 네. 유명한 이유가 네. 와서 근심만 더 쌓아간다고 해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해준 적이 그 해우소에서 해를 제외하고 우소만 네. 네. 그것만 가져가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저희가 여쭤봤었죠. 네,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러다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라고 박진희님께서 고민을 주셨습니다. 힘들 것 네. 같은데요. 시작하자마자 오늘 두 분이서 네. 이렇게 좀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셨는지 동갑이시니까 네. 동년배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아, 정확한 어떤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볼까요? 이러다가의 아, 네. 엄청 함축적인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네 어떤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 아, 사시는 네. 분들과 아, 리얼 월드 네. 무슨 게임을 하시나 했는데 리얼 월드라고 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회사원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을 따라 간다 이러면서 이제 배짱 있게 살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네 걔네들도 사실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더 답이 없어 보이는 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나요? 뭐, 네, 뭐, 네. 그 여자친구는 있으신지? 여자친구는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원티드. 그거나 먼저. 그거 얘기하는 여자친구. 이거 네. 버스 운전하면 이거 하나씩 떼는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 구함. 아, 이 밑에 전화번호. 전화번호 떼는 거.
다시 찍는 거. 옛날 스타일로. 거기에 이제 몇 장. 과외 과외. 미리 뽑아놔야 인기 있는 것처럼. 맞아 맞아 맞아.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대학도 써야 되나요? 출신서 써야지. 이력서처럼 써야지. 신박한데? 네 이력서처럼. 사진 이렇게 붙이고. 괜찮네. 네 그렇죠.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마냥.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선배로서. 혹시 여자친구 결혼을 여자친구 손을 가리시는데 내가 반지를 봤는데 손을 가리시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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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겠다. 어떠신가요? 진짜 좋으시겠다. 제가 만난 많은 총각분들이 이 진저분 에? 이, 네? 이거 뭐지? 생강젤리를 잘 못 드시는데 네. 와이프 때문에 아. 좋아하게 됐어요. 아~ 자연스러운 진행. 와~ 역시. 우와. 진저분 생강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먹어봐야겠다. 이거 안 좋아하시는데 이걸 사신 분은 분명히 결혼을 하신 분일 거예요. 아. 뭔가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이야. 아, 결혼은 쓴맛이다. 진짜 맛없는데. 아 결혼은 맛. 태국 맛이 그, 좀 나요. 근데 태국 맛이요?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는 4년. 아. 와, 그러면 한 이때 좀 네. 비슷하게 결혼하셨네요. 4년 정도 됐습니다. 그 생강 맛있는데? 얼마나 만나신? 고 결혼을 하신. 어 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이 메인이십니다. 네, 다 메인이에요. 네 두 분 다 메인이십니다. 저희 빼고. 네. 다 메인.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으시길래. 어떻게 해도 맛있어요. 오늘 결혼은 그냥 뭐지? 그냥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다 좋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좀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정신적으로 말씀이신 거죠? 남자들은 이제 보이는 거에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이 확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만나 저는 연애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와 거의 그러면 연애왕. 근데 연애를 오래 연애왕 뭐 이렇게 뭐가 한눈이 팔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맞네. 자기를 좀 이렇게 치면서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뭐야? 혹시 기독교 자기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어렸을 때 야한 개그를 엄청 좋아했는데 yeah. 그 야한 개그를 되게 잘하고 잘하시던데 잘하시던데 수준급인데요? 뭔가 이렇게 올림픽 선수인데요? 응축시켰다가 이렇게 빵 터뜨리시는 국가대표인 줄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막 그런 식으로 아.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yeah. 근데 이제 아 그러지 말아야겠다 사람 변해야겠구나 생각한 후부터는 이제 그런 음담패설을 끊었거든요. 정말요? 너무 웃겨요 지금. 어. 뭔가 너무... 담배 피는 사람이 야 너는 피지 마라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아 이제 그걸 이제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재능이었다. 착각. 재능이었다. 착각. 재능. 그래.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그런 그런 본능에 너무 충실하고. 그런 여자분들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좀 자기 스스로 좀 컨트롤 변화시키고 컨트롤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네. 아니야 이거 제 고민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고민 나올 겁니다. 결혼하실 때 뭔가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게 참 그래. 네.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연애를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살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운 게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했어요. 진짜 결혼 잘하네. 맞아. 진짜 이게 이게 딱 맞아야. 그쵸. 이제 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세션 세션 하고 아. 또 그냥 뭐 곡 써가지고 이렇게 뭐 편곡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작곡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편곡일 해가지고 찍세라고 하죠. 얘기가 찍어가지고 믹싱 해줘서 뭐 보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송 하면서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냥 자기 음악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제 음악 하고 제가 곡 써가지고 발매하는 일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근데 진짜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고민하잖아요. 아, 뭐 좀 경제적 기반이 좀 다져져 있어야 이렇게 좀 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가 이제 그쵸.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전
그럼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은데.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가 요즘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는 진이라는 친구를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되게 되게 순수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나이 먹도록 그게 뜻이 아니라 동정 저 나이 먹도록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좀 약간 모든 선생님들을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죠. 약간의 꼰대 기질이 있어요. 꼰대. 뭐 기타를 뭐 이렇게 잘 못 치면 기타를 그렇게 치면 어떻게 뭐 손가락 바꿔요? 뭐 아니면 뭐 손가락 바꿔. 너 그래서 그만두. 아 말이 상. 서울병원 가서 손가락 바꿔. 새 걸로 사오라고. 친구들하고 그냥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이. 그러니까 어른이 봤을 때는 그 친 얘 진짜 또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애 같다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친구들을 한국에서 좀 인정해줄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른, 그러니까 나이는 어른이지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뭔가 잘 가다가 한 번씩 괜찮은 얘가 되게 어리지만 나이는 많아 뭐지 말이다 보니까 약간 정해놓은 맞아요 틀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맞아요. 바라보지 않고 이 친구의 진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발요. 핸드폰 번호 좀. 혹시 눈이 높으신가요? 아 저요. 아까 보니까 아, 마지막 외모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그 다 기억하고 계시네. 네. 외모 역시 젊은 피. 아니 그게 아니라 기억력 시냅스. 네. 아 눈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눈이 높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할 아까 뭐라 하지? 좀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여자를 만날 장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기회가 기회. 그러니까 아, 뭔가 예를 들어 뭐 가능성 활동하는 곳이.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임 동호회가, 네, 동호회가 있다든지 사모임 뭐 이런 아. 취미 생활로 이런 게 지금 있다면. 집에서 거의 집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바퀴벌레랑 사귀셔 지금. 다이어트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 오, 야. 네. 미래를 위해서. 네. 디저트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빼셨어요? 그래서 한 두 개 드신 것 같아요. 이제 반밖에 안 먹었습니다. 반만. 아~ 안 뜯어져서 반 드신 거 아닌가요? 정답.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한 3kg. 마지막 연애는 언제셨죠? 마지막 연애 한 2년? 오래됐네요. 네, 그런가요? 네. 살 때가 됐네. 근데 약간 뭐랄까 아까 경제적 기반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그런 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게 조금 적다 보니까 아~ 더 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좀 마음이 있다가도 그냥 에이 난 낚아줄게 아,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애플 뮤직이 들어왔으니까 80%니까 퍼센트가 그 뭐지 그 그런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약간 그 상대방이 아무리 잘 맞춰줘도 뭔가 혼자서 그런 자격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남들 해주는 만큼 다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자기 혼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봤을 때 생겼을 때 이제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하는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상이 딱 막히잖아요. 뭐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아 맞다 나는 뭐 돈이 없지 제가 지금 받을 때 하다가 안 받았어 아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해보고 계신 거야 지금 뭔가 필터 이걸 필터링을 지우면 지금 암투 완전 눈 서로 같이 나 기운이 있어 지금 기운이 흐르고 있어 아니, 지금 네. 돼요, 지금. 네. 컨트롤. 예. 자기 전에 많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여자 친구를? 아니 이렇게 뭘 할까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딱 막히는 게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도 막 이렇게 줄어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제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데. 맞아. 뭐 금전적으로 안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 좀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러다가 장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돼요. 연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연애를 먼저 하셔야 돼요. 좀 많이 이렇게 네.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장가에서 연애로 돌아왔는데 약간 만나야 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일단 질러라.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도 지금 제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그 커피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그 지점 이렇게 또 사모임이 있어요. 오.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위해서 막 사모임을 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일단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제 좀 활동적 액티브한 그런 걸 좀 하면 맛집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맛집 가자 이렇게 딱 맛있는 순대국 딱 먹여주면 아, 저 남자는 순대국 맛집도 알고 막 완전 짱이다 완전 간지 난다 해가지고 이빨에 막 웃으면서 언제 오빠 이랬는데 막 들깨가루 막 있고 떨어지고 막 한번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그래요 장가 갈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경제적 사정도 안 되고 뭐 저쪽은 뭐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 이래갖고 난 뭐 할 수 없고 그랬더니 야 너 2년 뒤에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네가 뭐 몇 년 뒤면 괜찮아질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해 약간 이러시고 그렇구나. 그래 근데 어쨌든 되게 일리 있네. 아버지 빨리 하라세요? 응 결혼 그쵸 응. 그래도 안 그래도 막 맨날 뭐라고 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벌 옛날 벌교에서 조폭. 그런 게 용문신. 그 조개문신. 꼬마 문신. 나 벌교 출신이야. 꼬마기 마신. 꼬마 문신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하죠. 아버지 잘하고요. 우두머리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연락 멋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연락 멋있는데 그 얘기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 네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면은 너는 어차피 달라질 거 없고 기대가 별로 없으시네요. 결혼을 해야 사람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 빨리 어차피 멋있다.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뭐 내후년에 하나 똑같을 테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 이런 말은 아니구나. 팀이세요? 네, 네, 네 같은 팀. 네. 그러면 앨범 내시는 팀. 네, 네, 네. 네. 갑자기 여기서 영업 하시는 거예요? 앨범을 나의 남의 영업장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영업장인데 여기는 네. 어떤,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재정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뭘 하고 살 것인가 비전 이런 거 비전 중요하죠 비전 그러니까 좀 마블. 음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공격적으로 하시면 아 맞아 하긴 그쵸 재정적인 기반이 행사와 이런 것과 더불어 네. 해결. 근데 사실 좋아. 저희도 지금 약간 그 좀 더딘 게 4년 만에 싱글 3개를 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정규 앨범 1집이 네. 나오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형님이 대단하신 거죠. 저희의 믹싱이랑 마스터링을 다 네. 녹음이랑 다 하시거든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간의 수공. 뮤지션이 그렇게. 아 수고한. 진짜 맞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그 족쇄 같은 걸 채워야 되지 않나. 어디 못 가게. 저한테만 뜨게. 저한테만 뜨게. 어디지? 네. 그래서. 장가는 진짜 근데 남자들의 족쇄 고민인 것 같아. 뭔가 여동생 있으면 시집 보내면 되는데. 아 근데 그 그럼 자제분은 아직 없어요. 아 그렇구나. 계획은 아직 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아 아기를 싫어하나요? 아니요 아기는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아래를 좋아하니까 아기는 엄청 네. 좋아하는데. 생명, 아~ 생명, 아~ 네 와, 생명, 생명, 중시사. 생명, 생명 중시사.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저도 지금 저의 음악, 네. 저라는 사람을 알리고 저희 뭐 그런 것들, 아 지금은 뭐 진이 네. 뭐 도와주러 왔으니까 네. 제 얘기를 많이 안 하겠지만, 네. 그것들을 이제 좀 알리기 위한 지금 시간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세션 많이 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승부를 보고 좀 비전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나중에는 이제 보고. 여기 게스트로 메인 게스트로 아예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아 제가 뭐 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팀원이 네. 팀원 친구가 지금 잠깐 유학을 갔어요. 아 잠깐 유학. 잠깐 유학을 한 3년 정도. 3박 4일 정도 갔다 오시는 거예요. 유학을 3박 4일로 갔다 오시면. 그래서 잠깐 아 그러니까 그 친구 많이 어린데 인생을 길게 보시는 분인데 많이 어린데 네. 아직 대학생인데 네. 그걸 간 거죠 교환학생 아 교환학생 1년 그래가지고 내년에 오기 때문에 네. 오고 있는 거 이제 공 열심히 쓰고 아 또 뭐 다른 방송 일을 하고 뭐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못 가는 할 수 있어.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내년 후년 똑같으니까 질러라. 그렇지요. 네. 네. 일단 연애를 연애를 연애나 아 근데 그 아버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진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우리 아빠는 말씀 잘하시죠. 맞아, 좀 용기가 생긴다. 맞아, 용 맞아 용기가 그러니까 생긴다. 뭔가 없어도 뭔가 되게 넌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야. 아, 맞아. 어, 어차피 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해. 그러니까, 어차피 현실은 똑같고 훨씬 위로가 잘 되는. 맞아, 네가 그러니까, 발버둥 친다고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가 생기면 한 번 더 나오세요. 맞아,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시면 네, 저희가 네. 허세 부리고 막. 좋게 해드릴게요. 겁낼까 이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껀덕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 네. 좋아하시는 분. 네,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연예인 와. 말고요. TV에서 나온 사람 말고. TV 나온 말고. 켰다. 네. 네. 좋아하는 분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핸드폰 화면 그분 말고. 어, 네. 어떻게 아시게 일본 분 말고. 아 네. 어떻게 네, 알게 된 분인데. 아 이걸 얘기하면 아실 테니까. 네, 네. 알라고 한 얘긴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짝 이번 기회를 좀 흘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방송. 슬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안 보세요. 앞에다 틀어다 주고. 아, 안 보세요. 어차피 못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딱. 한번 네,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다. 되게. 맞아. 어떤 분이실지. 네, 어떤 분이시죠? 뭐 하시는 분인지만 그냥 대충. 네. 아, 뭐 하는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뭐 말해 줄 수 있는 거 본인이 있는 선에서 생각하시기. 네.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라. 아, 아. 이번에 집 정말 이 놈 시스키. 베트남 여자. 필리핀. 국제 능송삼. 국제. 국제. 정말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네. 네.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국제는 좋습니다. 국제는. 어 근데 그거 러시아 학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어 학과를. 네,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 러시아가 그 지도에 보면은 사회과 네. 부도 보면은 네. 제일 넓은 땅이 그 독립 국가 연합이라고 써 있는. 네, 거기에 소련 구소련이죠. 네, 구소련. 지금은 소련. 네, 고르바초프. 네. 지금은 CIS라고 하는데 제일 넓은 땅이라 가지고 아, 여기를 가야 되겠다. 어. 이걸 배우면은 여기 다 다닐 수 있네. 약간 이런 단순한 아~ 생각으로 아~ 되게 순수하시다. 아까 말씀하신 진짜. 그런 부분이 약간 백치미 같은 건가요? 아, 네. 네. 아픈 말이지만 백치미보다는 그냥 좀 백치 멍청. 같은. 아, 백치, 백치. 공허. 도화지 같은 멍청. 어, 갑자기 훅 들어가시다니. 어, 아니. 네. 어, 근데 너무 재밌게 배웠어요. 근데 러시아. 아~ 너무 재밌어. 되게 재밌는 단어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한마디. 네? 쉬운, 자기소개 정도. 즈라시체.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즈라시체. 즈라시체. 즈라스. 오, 근데 되게 어렵네요. 맞아. 어떻게? 근데 그쪽 말이 즈라시체. 하려면 러시아 말고 영어도 잘해야 돼가지고 언어 쪽에 되게 다재다능. 아, 영어도 잘하시.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오늘 우주스타쇼 나와서 뭐 여자친구를 구하는 내용.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뭐 이런 거. 아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되게 잘하신다. 우와. 마지막이 제발인가요? 제발. 아, 똑같은 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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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뭐예요? 1 2 3 4 5 6 7 8. 10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겠죠? 저 되게 괜찮네요. 네, 월화수목금 채널도 모르실 거예요. 아. 오, 괜찮네. 멋있다. 멋있다. 네. 감히 멋있다. 맞아.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이미 뭐 훌륭한 나중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썸 타시면은 그때 이제 멋있게 한마디 딱씩 아 이 말 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5 6 7 8 10만큼 너를 좋아한다 그런 거지 네. 막 어, 이 톤이 중요한 거거든 맞아 맞아 그렇군요 네. 우리 되게 지금 막 그래서 다음 거 오바됐어요 네 그래서 네 2부 이제 어, 마치고요 네. 오늘 너무 재밌다 네 오늘 재밌다 편하고, 편한 오늘 왜 이렇게 편하지? 어. 재밌다 네 그렇죠 2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2부 끝나고 아, 이제 들려줄 곡은 어떤 건가요? 아, 들려주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얼마나 많은이라는 얼마나 많은 역시 먹을 것과 관련된 거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과 뮤지컬인 그 뮤지컬인가? 아니요 이정 노래 중에 아 그게 있군요 네. 아 이걸 몰랐네 네. 네. 얼마나 많은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와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얼마나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봄을 지내야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걸음, 나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봄을 지나야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봄을 지내야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얼마나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모습, 너와 같은 걸음, 너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들어와요. 그대가
말조차 안 해도 사랑인 걸까? 왠지 사랑이랄까? 나 혼자만 느껴도 그대도 이제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어 도망가도 어서 와요 그대 내게 어서 들어와요 바보처럼 우울쭈물 말 못해 답답해도 어서 와요 그대 내게 어서 들어와요 내게도 사랑이 생각조차 안 해도 사랑이랄까 왠지 사랑이랄까 나 혼자만 느껴도 그대도 이제고 yeah. 말해볼까 왠지 걱정돼 그녀도 나와 같다면 내게도 사랑이 생각조차 안 해도 사랑이랄까 왠지 사랑이랄까 나도 아직 몰라도 그대도 이제고 사랑인 걸까 그댄 사랑인 걸까 혹시 그대 마음도 내 마음과 같다면 그건 사랑인가요 숨을 쉴 수 없어도 지금 달려갈게요 그대도 이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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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네. 얼마나 많은 곡들이 다 너무 사랑인가? 너무 멋있어요. 곡들이. 순댓국 딱 들었을 때는 아 오늘 되게 재밌는 곡들 많이 듣겠다 생각했는데 되게 아 재밌는 곡도 많이 듣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별로다. 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되게 다시 본 것 같아요. 아, 다시 맞대주시고 어떻게 맞대주시고 어떻게 맞는데? 순댓국 돼지 안 눌릴 거야 되게 네. 진지한 거 해주시니까 되게. 곡을 직접 쓰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곡이 다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참 토크 하시다가 진짜 무대에 딱 올라가시니까 멋있어 보여요 호광이 주고받는 역시 네. 오고 가는 네. 것들 맞아, 사이에 맞아. 싹 트는 정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부 저희 방송의 꽃이죠 3부 꽃이야 다 네. 이것도 꽃이. 메인 네 꽃 너무 좋아 원래 다행이다 이전 방송에서도 원래 그러셨어요? 가끔 아니요. 네 뭐 헐크 이렇게 이런 거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괜히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불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원신들이 처음으로 불을 했을 때처럼 그 불이 너무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네. 지금 꺼지질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되게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타올랐으면 좋겠다 많이 배웠어요 제가 형들한테 네.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이제 뭔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 안기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몰라요. 내리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제가 그 내림굿, 내림샷, 내림굿. 내리사랑 맞아요. 그거 받았어요. 내리갈굼. 네, 그래가지고 저희 사부로. 네. 삼부로. 사부로. 네, 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건 네 선창하도록 할까요? 기타 선연 김지상의 링마 베. 다들 어찌할지 몰라서 네. 손만 해주신 게 어디야? 맞아. 네. 어떤 거죠? 이번 코너는 게스트 분들과 저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스피드 퀴즈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못 맞추신 분 150초 동안 제일 못 맞추신 분이 이 레몬을 벌칙으로 먹을 거고요.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지인한테 전화하셨을 때. 다짜고짜 문제를 내셔야 돼요. 뭐 야 문제 맞추면 돼 이런 단어 일정 없이 그냥 문제를 그냥 내면 바로 문제를 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문제 안에 있는 단어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버스 카드 충전이다 네. 하면 버스도 카드도 충전도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 이거 어렵다. 어렵죠.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가수, 영화, 음식, 랜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하셔서 음식, 랜덤. 주변 지인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식 해보겠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운 음식 역시 식전 대보탕 막 이런 거 식전 대보탕 그 옛날에 거상에서 옛날에 거상에서 게임, 거상에서 뭐 기력 회복하는 건가 맞아 그런 건 나을 것 같아 메인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희 네. 다 네. 원래 부인분한테 네. 부인분한테 네. 아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 다른 분한테 아기 아, 네. 아 아기 없으실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또라이였는데 아 그러셨구나 재밌는 사람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라이. 옛날에 부장님한테 물어보시는 분만 계속 계셨어요. 부장님, 이거 이걸 하는데 뭐예요? 과장님이었나? 부장님. 아, 과장님. 과장님. 아, 맞아, 과장님. 고추 들어간 석담. 뭐지? 대접 고추야. 아니, 매운 고추가 작다. 아, 작은 고추가 작은 고추가 맵다. 매운 고추가 작다. 말은 되네. 아, 그럼 말은 되네요. 좀 덜 맵겠는데? 전 오이 고추. 지금 걸 사람 골라야 되는 거죠. 지금 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할까요? 누가 웃기지? 누가 할까요? 가위 볼까? 가위 바위보. 가위 바위보. 아이씨. 예스. 친구한테 해야지. 누구요? 친구. 아 이제 그냥 게스트만 아, 시키면 안 돼요?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한 분. 아, 저희는 이제 한 명.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네. 게스트 분 중에 한 분. 저희도. 엉덩이. 다음부터 우리 하지 말자. 엄청 안 친한 사람한테 할 사람은 어쩔까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진짜 1년에 한 번 전화 안 하는 사람만 이렇게. 은혜 씨한테 하고 싶다. 은혜 씨. 그때 그랬다가 그때 그러셨다가 번호 바뀌셔가지고 어떤 아주머니 받으셔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정말 불쌍욕을 먹었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때 너 전화 안 받으면 네. 다음 사람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안 받으면 제가 이걸 먹어야 되나요? 두 번까지 기회. 아 두 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하고 싶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오, 좋은데요? 일본에 아, 계세요. 일본에 계세요. 지금 걸면 되나요? 아, 그러니까 보이스톡으로. 네, 와이파이 안 되면 또 못 받을 거예요. 네. 지금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해 가지고 네,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아, 지금 아까 언급됐던 네. 퍼쿠션이스트 김정춘 군이 퍼쿠션이스트 전화를 받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열심히 사진 찍고 있을 거 같아요. 저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이거 네모 자르면 이거 즙이 많이 튀어서. 한번 그럼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한테 국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나요? 종목 아 음식이셨습니다. 음식이셨어요. 여보세요? 어 정춘아. 아우 네 방송인 형. 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거 끓이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라면. 띵동. 라네. 너무 퀴즈야. 어 그리고 빵 사이에 고기 낀 거. 햄버거. 띵동. 띵동 잘한다. 아니 너무 쉬운데요? 그 생지 위에다가 이렇게 계란 이런 거 올려가지고 구워내는 거 유명한 거 그 뭐지? 생지 위에요? 그 바삭한 과자 같은 거 위에 약간 뭐 계란이 올라가는 거. 에그타르트. 와 정답. 잘한다. 그 드라마 이름이기도 한데 주황색 새콤한 그 과일 주스 많이 만드는 그 과일을. 오렌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섯 글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빵 찍어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아직 이거 저는 모르겠네. 오렌지 잼? 근데 다섯 글자. 이거 어떻게? 뭐지? 패스. 까만색 그런 네 그릇에 뜨겁게 나오는 건데 거기 계란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야. 아, 두솥 비빔밥. 이걸 어떻게 맞춰? 중국집 요리 중에 8개. 아, 8개 관련된 팔보채. 그리고 빈대떡, 서양 빈대떡. 피자. 정답. 그리고 그 9개 칸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 전통 음식이야. 구절판. 와! 그 생선 넣고 맵게 끓인 거. 짰지. 매운탕. 와. 야 그리고 싸 먹는 거 이렇게 야채에 밥을 싸 먹어. 쌈밥. 정답. 와 이거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대박. 이거 맞히면 그 신기해. 주황색 그 과일 그거를 잼처럼 만들어 가지고 빵이랑 같이 발라 먹는 건데 이게 총 여덟 글자야. 서련 나온 드라마. 여덟 글자. 서련 나온 드라마. 서련 나온. 드라마 안 봤는데.
철연? 그 주황색 과일 그걸 가지고 네 다섯 글자짜리 이걸 만든 거야.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잼 친구야. 잼 친구? 어. 할 수 있어. 너무 잘 맞춰갖고 뭐 어차피 네 이거 뭐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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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서련 찾아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프리카 방송 중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 김정춘이라고 아, 퍼쿠션이스트 김정춘 아니시고요? 네. 직장인 겸 퍼커셔니스트 김정춘입니다. 아니 안 짰어. 평소에 박진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박진희님은 아주 네 말이 많고. 근데 두 분이 웃음 되게 비슷하신가? 그러니까 둘이서 있을 때 되게 이상해. 방송 나오니까 말 잘하네. 아닙니다. 아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원래 같은 팀으로 나오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같은 팀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있었다 보니까 돈 벌러 갔습니다. 네, 돈 버느라고 같이 하시긴 하시나요? 네,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아, 돈 안 벌 때만 친구보다 남이지. 가끔, 김정춘에게 박진이란? 좋은 친구죠. 아, 재미없고 좋네요. 네, 재미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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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네. 준아, 가세요. 고생했다. 잘했어. 고마워. 심지어 오렌지, 오렌지 이거 글자도 틀렸어. 아, 여기 얼마나 오렌지. 이 친구가 되게 잘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개나 맞추셨어요? 구절 이게 그냥 이 친구가 사실 저한테 영감을 주는 음식에 영감을 주는 친구예요. 아~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물어. 영감쟁이네요. 영감. 네. 보고 있었나? 피곤하다. 감사합니다. 보고 있었나? 보고 있었나 봐. 자연스러웠어. 두 번째는 제가 할까요? 네. 형님 뭘로 카테고리 뭐?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드릴까요? 은혜 팀장님한테? 네, 아무 은혜 팀장님한테 한 명 어떻게 제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너와 한 번까지 랜덤 할래요. 네. 이심전, 랜덤을 하시겠답니다. 이심전심 하겠습니다. 진짜? 랜덤? 아, 아무거나 막 나오는 다른 분이구나? 람보 스틱 맞죠. 대장균님이신 망균. 야, 친구한테 이씨. 넘겨줘요. 그 뮤지컬인데 누구야? 나야. 갑자기 뮤지컬인데요? 뮤지컬인데 그 막 사람이 막 악마가 됐다가 막 박사가 됐다가 뭐야 그게? 우선 넘겨봐요 이거. 통과.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책이야. 그림 막 있고. 동화책? 아니 그거 말고 금방 너 했던 거 맞아. 만화책? 그렇지. 정답! 그 사자 나오는 건데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 오 잘한다! 정답! 막 나이가 들면 얼굴에 뭐가 생겨. 주름살. 잘한다. 정답. 그 이것도 뮤지컬인데 미국에 마이클 조던. 아 그래 마이클 조던이 어디 있었을까? 동구. 시카고. 그렇지 잘한다. 거 막 음식 차게 하는 거. 차게 하는 거? 어 막 넣어놓고. 너네 집에도 있잖아. 없어. 너네 집에 왜 없어? 너네 집에 있을 거야. 음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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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집 없어. 아 있어. 해만. 패스 해봐 패스. 아니 왜? 없다고. 야 어렵지 않은 패스. 없다는데 왜 있다고 그래? 아니야 있을 거. 그 여름에 놀러 가는 걸 뭐라 그래? 아이스박스 있냐고? 아니 아이스박스 말고 뭔 소리야. 더 큰 거요. 아무튼 피서 간다고? 어 그래 피서를 다른 말로 해봐. 휴가? 어 정답. 그 뭐냐 그 이거를 치매라고 치매를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어 치매 다섯 글자로 무슨 병이더라 뭐뭐뭐뭐뭐 병 알 뭐냐 모르겠다. 비슷한 건데 우선 패스. 백장미가 너한테 뭐야? 뭐라고? 백장미가 너한테 뭐야? 남자친구. 그렇지. 너는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실명 고론하지 마. 알았어. 아니,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 누구랑 있어? 이씨. 인간을 다른 말로 해봐. 뭐? 인간을 다른 말로. 인간을 다른 말로? 어. 인간 다른 말 뭐야?
그 휴먼? 어? 휴먼. 아, 그런 한글이야 한글인데. 아이고 이런. 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방송입니다. 아 예. 예 이거 예, 이분 박종현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그렇지. 네, 되게 친한 친구인데 한 5일 만에 연락 왔어요. 아 네. 그래. 그래서 갑자기, 잘못은 아련, 한 줄 알았어요. 아련하다 갑자기. 뭐 드시고 네. 계신 거죠 지금?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아 미안해 밥 먹을 때. 밥 뭐 드세요 네. 지금? 원래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어떤 거 드세요? 그냥 밥 먹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따뜻한 말이에요. 저 잘한 건가요? 네, 연락할게. 야, 별로 못 맞췄어. 어, 연락해. 어.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시크하시면서 재밌다. 안녕. 엄청 시크한 친구예요. 네, 저랑 고등학교 시크한 친구인가요? 시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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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놀아요. 몇 개 맞췄나요? 여섯 개? 와 많이 했다나. 많이 하셨네. 네. 제발 도와주세요. 네. 다음은 우리 다음. 네. 너 한 번 더 해라. 제가 네? 한 번 더 하면 노잼일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데? 아 그냥 난 사람 없어. 아 진짜? 지금 유학... 시간대가 받는 시간대가 없어. 유학 가는 친구도 어떨까? 제가? 그럼 저희 둘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전화 은혜 팀장님한테 한번 걸어나 보자. 너네 둘이 해갖고. 네, 오케이. 어. 그럼 제가 할게요. 은혜 팀장님한테. 그래요. 네. 네. 제가 하면 답답하니까. 네,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니면은 딴 사람 생각해나요? 두고 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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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탕. 저 가수로. 네 그러면. 네 맞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생선 팀. 오돌이. 나들어. 못 받아. 안 못 받네. 아쉽다. 그러면은 한번 나가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칠라고 가위바위보. 야!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싫어. 없는데 나도 진짜. 저렇게 하기 싫어. 너무 많이 했어. 저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쪽수는 맞춰야 되니까. 네, 저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하다 보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전화 걸 사람도 없고. 주인집 아줌마 뭘. 진짜. 신선한 사람한테. 아 제가 아. 주인집 아줌마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아. 형 어때 형? 친형. 어? 아니야. 하윤이. 잘 지내니? 아 전 지금 첫사랑인데요. 아, 얘기도 아닌데요. 못하고 헬로 전화 받자마자 어. 헬로 부른 사람 헬로. 야 그 삐에. 아 큰일 났네. 잠시만요. 아 이거는 노래를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와 띵. 내가 찍어줄게. 로엔 실장님. 로엔. 아 로엔이 왜 이렇게 많아. 백제 지훈. 아 다 연락 안 왔어. 왕일이 왕일이 형. 박상남. 왜 다 넘어가. 조은진. 아 넌 사적인 사람이 없나? 어? 어? 동수. 좋다 동수. 동수님. 동수씨. 너무 좋아 진짜. 실수가 있어. 내가 눈을 떴을 때 너와 꿈을 꿨을 때. 여보세요. 삐래 오 맞춰 삐래 안녕하세요. 아니 임마 삐래. 아 빌리진 나 말라. 아우 빌리진 아니 그래. 아, 빌리진 마이클 잭슨. 그렇지 정답. 자 이 촌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때. 어 이거 뭐지? 그 015기의 개건 보컬. 1월까지. 어 그러니까 015기. 윤동신. 그렇지. 자 어? 나왔다. 이거 모르겠다. 아 그 리쌍의 게리 말고 누구야? 길이요. 길이지. 네. 기, 그 내가 영어로 뭐야? 내요 내? 나. 어. Not me, I. 어 그러니까 그걸 붙여봐. 길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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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이 아이 말고 아니 아이 말고 아이 마이
Kill me. 그렇지. 아, 아 이거. 아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어? 이거 있잖아 이거. 동생 안녕. 이거 뭐라고 해? 코로 코로. 이거 뭐? 하미 하미 하미가 맞대로.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아, 검은 행복. 검은 행복 윤민의 팀. 야시 야시. 아 이거 누구야? 그, 자 조용히 하고 있어. 그, 그, 자 패스. 아 이거 그, 걔 그 뭐지? 아, baby, alr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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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저스틴 비버. 그렇지. 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 노래. 이거?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이번엔 나.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진 것 같아요. 모르네, 모르네. 아, 이거 안 되는데. 그 시실리, 시실리 킬로미터 영화에서 나왔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우, 자, 그 서 있는데. 네. 계란이 서 있어, 계란이 서 있어. 스탠딩, 그렇지, 그렇지. 그, 저기, 그, 레옹. 어, 뭐지? 아유, 레옹. 그 옛날 박명수랑 무한도전 같이 했던 그. 아유. 그렇지. 아, 저, 아 이거 뭐 아 무슨 사람 아 제 이거 뭐지? 늑대와 함께 춤을 DJ 디오 아닌데? 아니 늑대와 함께 춤을 어 늑대와 함께 춤을 누구지? 그 아 그 요새 그 뜨는 노래 뭐지? 아 그 뜨는 노래 뭐지? 그, 어차피 그, 끝나자 아,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돼! 안 돼! 아 끝났어요? 어 끝났어 동생 안녕 아니야 근데 말 맞춰 저 여덟 개 맞췄죠 여덟 개 오케이 꼴찌 누구지? 나요. 동생 2등이다. 예스. 아, 그 셀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로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있는 동수라고 합니다. 네. 와. 바람밤마다. 아 저희 게스트로 나왔었던. 저희 단독. 네. 단독 게스트. 콘서트 때도. 맞아. 해주시고. 단독 콘서트 때도 저희 깜짝 게스트로 와가지고 해주시고. 해줬던. 네 가서 다 까먹고. 아직도 그거를.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저 잘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잘했어. 자 조만간 있을 공연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저. 28일 날 건대 쪽에서 SBG라는 공연장에서 저희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공연이라고. 네. 꼭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와,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동수 씨.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땡. 망했어, 망했어. 아홉 개나 맞출 줄. 아 문자 보내줘요. 아, 음식에 권위. 음식 진짜 깜짝 놀랐네. 구절판 팔보채 맞추는 거 진짜 좀 그러니까. 팔보채 어떻게 맞췄지? 아니 팔만 아니 여덟 개만 얘기했는데 팔보채 나오고 아홉 개 얘기했는데 구절판 나오고 말다 했지 뭐. 참나. 오늘 게스트가 근데 좀 어느 정도 먹어야 되지 않나요? 다 먹나요? 글쎄요. 별론가요? 저 다 먹어요. 네, 이거 이거를 한번 반 나눠서. 이거를 한 번도 다 드셔본 적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그래요? 네, 저 벌칙 받았었거든요. 처음 진짜요? 그러면은 아 뭐지? 근데 너무 1등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1등 하셨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맛이? 아 저요? 네. 제가 그럼 의리 있게 반띵 할게요. 와. 오,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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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반띵. 반에 반띵만 하셔도 되는데. 쿼터. 반띵. 반을 제가. 나 오늘 센체. 오늘 벌써 근데 약간 아우, 이 얘기 분비되는 거 같아요. 막 입에서 오! 입에서 지금 침이 저도 막 아. 이게 좀 더 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맛을 보면 좋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귀여워 귀여워. 제 기념 사진 안쪽에. 이거 기념 영상으로 다 남으니까 어차피요. 네. 짠 한번. 짠. 아 그러면 먼저 32살 화이팅. 아 동갑내기끼리 딱. 소띠 만세. 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먹어주죠. 하나 둘 셋. 침이 분비될 수 있어요. 씨가 많아. 씨가 많아요. 괜찮나 봐요. 하나 안 바뀌네. 야 근데 내가 저번에 먹은 거보다 훨씬 안 쉬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맛있네. 안 쉬어도 신척. 안 쉬어도 신척해야지. 복사냐? 근데 단데? 어 안 돼요. 이제 그 원래 소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 오늘은 술이 단데. 오늘은 술이 단데. 레몬을 하도 드시다 보니까 와, 이게 신기한 건강에 진짜 힘들었는데 맛있네요. 이거 괜찮다. 아, 진짜요? 위에 그냥 막 분비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약간 솔직히 안 심한 것 같아. 아 이게 심한 나는... 게보다 더 심할 수도 있나요? 야 엄청 심할 수도 훨씬요 훨씬. 아이셔 먹는 느낌. 아이셔보다 훨씬 쎄 한. 전 진짜 신맛에 완전 약한 거. 나도 약해. 아니 근데 너네 오늘 거 먹었으면 먹었을 걸? 약간 단맛이 있었어. 심지어 마지막에 단맛이. 그니까 한 99 신맛이고 1 단맛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형 날로 까시는 게 는. 나 이제 점점 길어져 칼로, 껍질이. 맞아 칼로 잘 까요 이제. 처음에 요만큼씩 까달랐는데 나중에 한 번에 자르겠어요. 이제 끊어냈는데. 끊어냈는데 점점 길어져요. 자 그렇습니다. 3부가 끝이 났네요. 네. 3부가 자, 다음 곡은 네. 뭐죠? 네 다음 곡은 뭡니까? 아 네 레몬을 먹고 바로 공연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네 번째 저작곡 네 사람의 구실이라는 고스요 사람의 구실 사람의 고스요 휴먼 고스요 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굉장히 밀었던 노래고요. 네 밀어냈나요? 지금 밀려났구나. 밀려난 노래. 어머니랑 싸우다가 엄마 명절마다 항상 저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마다 언제쯤 사람이 될래. 마더랑 파이트 하다가 네 엄마가 사람 구실 좀 해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속상해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음악입니다. 사람의 구실입니다. 사람의 구실을 러시아로 하면 러시아로 모르겠어. 이스키 인바 듀티 오브 휴먼입니다. 듀티 오브 휴먼 드로띠 오브 호먼 드로띠 오브 호먼스키. 네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의 구실이란 건 사람의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의 구실이란 건 사람의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의 구실이란 건 사람의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의 구실이란 건 태양 나와 취업하고 돈 좀 모아서 여자 만나 장가 가고 중형차 사고 애도 낳고 대출 받아 집도 마련하고 나면 좀 됐나. 사람의 구실이란 건 야 난 모르겠다 정말. 사람의 구실이란 건 아들의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아들의 구실이란 건 아들의 구실이란 어떤 것일까? 아들의 구실이란 건 명절에는 부모 친척 선물을 보내 용돈 들여 인사치레 전화도 돌려 안부 카톡 어른 개그 배워가며 쓸데없는 걸로 데이터 나 낭비하고 앉았네. 아들의 구실이란 건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아들의 구실이란 건 전쟁과 같은 삶을 난 살아가고 있어 그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 너무 빡세. 하나의 삶은 정말로 구실하기 힘들어. 사람의 구실이란 건 어떻게 해야 해? Oh, yeah. 음악한다 했더니 여자친구 떠나가네 음반 냈다 했더니 공무원 시험을 보래. 난 지금 행복한데 내 노래는 참 좋은데 그대들은 행복하지 않네. 어떻게 해야 해? 하나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구실이란 건 나만 모르겠다. 정말 사람의 구실이란 건 구실이란 건 베이스 yeah.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하나 모르겠다. 사람의 구실 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오 모르겠다. 가나다 남아봐서 아주 착하다 봐 에이 오오오오오 라또르사또 표준 너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서 나에게 좀 알려줘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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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오, yeah.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사람의 구실 잘 들어봤고요. 이제 4부는 저희 커버 하시는 이제 커버곡으로 두 곡 준비해 주신 거 그거 이제 4부로 하고 마칠 건데요. 네. 그 전에 네, 멘트 하고 네. 오늘 방송 출연해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네, 되게 오랜만에 또 무대에서 공연하고 또 방송하게 돼서 되게 재밌네요. 네, 네 살아난 것 같습니다. 모범답안입니다. 네. 형님께서도 이제 한 말씀. 저는 진이가 살아나서 너무 좋아요. 역시 생면전자. 네. 네. 생면주의. 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네. 음악하고. 네. 저는 음악을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더 열심히. 그래서 음반을 많이 내고 네. 자기 노래를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한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 이제 형님으로서 이제 두루두루 이렇고 아닌데 너희는 아닌데 진이한테만 알아서 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게스트 다음 주 게스트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랑 많죠. 저희랑 공연도 자주 아, 하고 감독님. 네 많이 뵀는데. 감성음악의 대표주자가 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감성주인님이시고요. 되게 잘생긴 여자분이세요. 잘생긴 아, 여자분이시고 다음 주 오징어 되겠다 우리. 아, 네 완전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 네. 같아 연예인. 네 연예인입니다. 인기 엄청 많죠. 그렇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 인기를 저희가 업고 등에 업고 저희도 함께 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주스타쇼는 사단법인 누림 후원으로 제작 지원되고요. 우주스타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채널 추천 네,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캐스트 팟캐스트 팟빵에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별풍선은 전액 문화 예술인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현재 2,247개가 모였습니다. 이게 한 12만 원 가량이죠. 12만 원. 그래서 꼭 제가 매주 밀고 있는데 꼭 먹방 찍고 싶습니다. 먹방 찍을 거예요. 게스트 한번 없애는 걸로 하죠. 네, 게스트 없애고 스태프분들이랑 네.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럼 이제 4부 커버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두 곡 듣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TV 우주 스타쇼였고요. 매주 수요일 7시 30분 네. 꼭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 시간이야.
테이블. 화장실 가고 싶다. 갔다 오세요. 사람의 것이. 어떻게 하나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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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마주보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때 삭을 세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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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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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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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제발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한숨 쉴 때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을 때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때 대꿈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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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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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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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아메리카노 바로 이어서 하면 될까요?
않지 그 노래 들리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함께 가던 그 카페 지나갈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린 서로 모르는 척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알 수 없는 이 공간 속에 우린 다른 길을 걷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안녕 너와 자주 먹던 솜사탕 혼자 먹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네가 바래다 주던 길을 혼자 걸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린 서로 모르는 척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알 수 없는 이 공간 속에 우린 다른 길을 걷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안녕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우리는 다시 볼 수 없겠죠 이젠 남이 되겠죠 사랑과 이별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릴 만나 뒤에 날아야겠죠 그래야겠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안녕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제 안녕 안녕 행복을 빌게요 이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